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를 찬송하네.
기쁨보다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내게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대에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 길 언방 지나고 동든다 바람이 부하라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
강단과 회중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만유의 주이시며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택한 백성들 거룩한 성전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와 허물 속에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는 것을 궁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쓰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남의 허물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하여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게 하옵시며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정직함으로 백성의 본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저희 강산교회를 축복하시고 저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며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추수감사절마다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복을 받게 하시며 감사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12월 4일 새생명 초청주의를 축복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은혜와 치유의 은총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아모스 2장 11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아멘. 다림줄로 재보면 기둥이 기울면 건물은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실 때 감사를 많이 잃어버린 게 아닌가, 헛된 세상 욕심을 많이 내는 것 아닌가 돌아보게 되고요. 가정에서도
괜히 폭력하고 폭언하면은 못 살지요. 가정이 무너지게 되지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삶, 바르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모스의 교훈입니다. 자, 1장 2절, 3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세요. 이 부르짖음을 우리 번역에는 사자처럼 부르짖는다. 경고지요. 사자가 크게 울면은 모든 동물은 두려워 떠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자의 부르짖음처럼. 그리고 3절에 다메섹의 죄, 죄에는 벌이 따른다.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죄와 벌, 죄에는 벌이 따른다. 심판을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백성을 압제했다, 못 살게 했다, 괴롭혔다 그런 거죠. 그래서 불을 내려서 태워버린다. 그 말은 적군이 와서 싹 부수고 불태우고 멸망할 거다 그런 말이죠. 경고입니다. 나쁜 짓거리 하지 마라. 남 못 살게 하지 마라. 억울한 일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죄는 언제나 벌이 따르지요. 예. 심판과 멸망은 듣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그리고 이런 일을 중단해야 된다는 말씀은 귀를 기울여야지요.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고, 어떻게 다스립니까?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그렇죠? 상과 벌이 언제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는 학교 학생들, 학교는 정말 어린 아이들이고 공부한 애들이고 순진한 청소년들인데, 학교 폭력을 가면은 더군다나 애들이 엄청 상처도 받고 갈등도 겪죠. 그 두 번째 그림, 학교 폭력만 보세요. 애들이 때리고 돈 가져라고 그러고 못 할 일 지키고, 지들끼리 하지만 하다 많으니까 뭐 학교 폭력 위원회가 있고 무슨 뭐 지들끼리 재판을 붙이고 뭐 복잡하지 않습니까? 저 내버려두면 안 되죠. 점점 저게 커지는 거고. 또 한 번 상처받은 애들은 학교 다니기도 힘들어요. 엄청 오래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버려두든가 처벌하든지, 더 심하면 소년원에 보내든지, 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돕고 사는 길, 이것이 바른 길이고 잘 사는 길이고 이것이 이웃사랑이고 주님이 가르친 길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은 2장 4절,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벌을 내리겠다. 율법을 무시하고, 그렇죠? 예.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우상에 미혹되어서 불을 내리겠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있는데 30년 후에 북한국은 망하지요. 와가지고 포위하고 때려 붓고 싹 불지르고 성은 완전히 파괴시키고 남은 백성은 갈고리로 끌어서 데려가고 말이지. 엄청난 비극이 온 겁니다.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더라면, 돌이켰더라면 좋았을 겁니다. 잘 살만 하면 사람은 점점 더 욕심냅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번영의 뒷면, 잘 사는데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돈은 많아졌는데 부도덕 있고 욕심 있고 학대가 있고 또 그 뒷면에 그런 것이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장 불 부여를 구합니다. 내가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갑자기 막 땅값이 오르고 보상 받아갖고 막 돈을
몇 억씩 막 10억씩 이렇게 번 사람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결과가 안 좋아. 차 사고 직장도 그만 다니고 이자가 좋으니까 뭐 이러고 다니고 나중에 보면은 뭔 여자고 바람 피고 돌아댕기다가 이혼하고 말이지 다 돈 까먹고 나중에 보면은 비참하게 돼버렸어. 한둘이가 아니니까. 절대 돈을 지킨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조건 번영, 부여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엄청난 비극이 올 수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이 주신 걸 관리인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요. 국가의 흥망성쇠는 결코 경제만 있지 않습니다. 잠언 성경에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지만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아모스 2장 6절로 가보실까요? 이스라엘 북왕국의 죄를 말씀해요. 의인을 팔아요. 신 한 컬레 값을 가난한 자를 노예 값으로 팔아요. 그리고 힘없는 자를 발로 밟아요. 자, 시사평론가가 세상의 죄악을 이렇게 나열한 것처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약자를 짓밟는다. 인권을 탄압한다. 그런 나라는 약자가 손해보지요. 어린이들이 대접 못 받고 여자들이 무시당하고 장애인들은 더 말할 것 없고 그런 사회는 악한 사회고 비극이죠. 예. 왜 그럴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서 왜 그럴까? 죄의 종이고 마귀의 종이고 악의 종로를 산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한번 다음 그림 보일까요? 나쁜 나라들은 살기가 어려우니까 막 세금 내라고 그러고 막 전쟁이 있고 강도가 있고 뭐 도저히 인간이 살 수. 그래서 선진국 유럽에 가려고 저 지중해를 건너가다 빠진 사람도 많고 죽은 사람도 많고 또 가면 다 받아줍니까? 수용소에서 가다 놓고 그러죠. 그래도 자기 나라보다 훨씬 좋으니까 중남미에서도 미국으로 가려고 수 없는 사람이 네, 사회가 안정됐으니까 여기 안 나왔습니다만 북한도 오지게 쓰면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고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남한으로 넘어오고 예, 오늘 살기 좋은 사회 이것은 사람을 존중하고 없어도 귀하게 여기고 무시하고 짓밟지 않고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죠. 예. 자, 망하는 걸 한번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조선이 망했는데 양반과 쌍놈이 많았어요. 양반은 큰 소리 치지. 양반은 세금도 안 내. 특권이 많아. 쌍놈은 다 일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억울한 세금 내야 되고 엄청난 정치는 외척들의 세도 정치 그리고 관리들은 부정부패 특별히 마지막에 삼정의 문란 주로 세금 문제입니다.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면서 먹을 것도 없는데 뺏어가니까 견딜 수가 없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정약용이 목민심서, 목민관,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예. 왜 이런 말 합니까? 2조 500년 우리들의 선조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거의 그렇게 그런 사회가 살았다는 겁니다. 절대 우리하고 무관하지 않죠. 조상들은 수없이 착취당하고 억눌리고 당하고 산 서민의 삶을 살았다. 이 나라가 바른 길을 걸어가야 잘 사는 길을 가야 된다고 저는 호소하고 싶습니다. 고려가 왜 망했냐? 고려도 권문세족의 나라예요. 귀족. 그 사람들 땅은 산에서 산까지 이렇게 넓은 땅들을 가졌고 그렇죠. 특권층의 나라입니다. 대지주가
나머지는 농로로 전락하고 천민들은 나중에는 먹고 살기 힘드니까 두탕 노비가 돼 스스로 노비가 돼가지고 그 집 가서 밥이나 먹고 살고 한 번 노비가 되면은 자식까지 대대로 천민이고 이조씨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차별이 많은 나라 노비가 3분의 1은 됐다 보고 있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백성을 아끼고 더불어 사는 공화국을 만들어야 되고요. 바르게 살고 평등하게 살고 서로 좀 존중하며 사는 함께 살아가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꿈꿔야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한국은 그러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그림, 아모스 그림 빠졌죠? 한번 첫 번째 그림 봅시다. 아모스 7장에는 다림줄이 나와요. 옛날에 목수들은 집을 대체 걸로. 반듯 안 하면 결국은 삐딱하면 점점 기울어져 가니까. 반드시 목수는 직각으로 세우려고 그러죠. 그게 다림줄을 썼어요. 저게 기울면 점점 무너지는 겁니다. 바르게 서지 않으면 공의가 없으면 나라고 집이고 무너지는 거지요.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이 아모스서의 어디 핵심 같아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하라. 의가 강물처럼 흘러가라. 온 나라가 바르게 서고 정의가 있고 의로움이 있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 호소하는 거죠. 저 아모스 5장 24절을 유명한 말틴 루터 킹이 연설했어요. I have a dream 나오죠. 그때 60년대만 해도 미국에서 흑인들을 차별하니까 버스에도 앞자리에 못 앉고 뒤에만 앉아야 되고 화장실도 함께 못 쓰고 모든 차별하니까 얻어맞고 그러니까 말이죠. 흑인들이 드러났고 워싱턴에서 100만 명이 모인 데서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흑백이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사는 그런 나라. 약자도 존중받는 나라. 우리 흑인 아이들도 가서 대접받는 나라. 정말 이 약한 자들도 다 같이 평화롭게 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근데 흑인들이 감동해서 울고 100만 명이 행진했죠. 근데 결국은 반대파가 나중에는 권총에 맞아 죽었어요. 링컨도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저 운동 다음부터 점점 흑인을 세우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오바마가 대통령까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웃사랑, 함께 살고 더불어 살고 바르게 살고 잘 사는 길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신라도 망했거든요. 신라 천년이 망했는데 구심점 나중에 왕권이 약화됐어요. 골품제도 아시죠? 지방 호족이 세력을 잡았고 그 다음에 그 귀족들이 또 이렇게 늘 쿠데타가 있었고 지도층이 부패하면 핵심이 흔들린 것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이 나라 지도층이 어쩐가. 맨 산만한 것 같고 실망만 시키고 뉴스 들으면 그냥 역겹고 이거 아니 잘 사는 나라처럼 헌법을 좀 싹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서로 이해 타산이 안 맞으니까 못 바꾸지요. 나라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만 보이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벌써 시간이 얼마 됐어요. 신라 때부터 고려 때부터 이조 때까지 천년 세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것이 안 되고 있나? 이 나라의 문제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라. 지도층의 문제였지요. 그건 놔두고 우리 집 부모님이 존경받고 있습니까? 부모님이 존경 못 받으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애들이 반발하고 마음이 떠나고 애들이 타락하고 그렇죠. 부모가 구심점 돼야 돼요. 부모가 신뢰받아야 되고요. 애들이요. 지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요관이들이 많습니다. 막 어쩌년 어쩌년 막 이러고 내가 들어보니까 이야 저렇게까지 유감을 갖고 그러나?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고마운 것이 하나도 없을까? 놔주고 길러주는데 자기는 엄청나게 한다고 했는데 얘들은 저렇게 방하고 살까? 그냥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다시 한번 저렇게 물어보세요. 너 아빠 존경하니? 엄마 존경하니? 오늘 가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구신점이 없으면 나라가 무너졌어. 가정도 무너지게 되는 거. 백제가 망할 때 보니까 의자왕이 처음에 잘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왔죠. 거기도 귀족들의 세력 다툼. 그 다음에 성충을 투옥하고 홍수를 귀양 보내고 무리수를 두고요. 신하들의 배신도 있고요. 뭔가 신뢰가 안 가니까 떠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지 않는 겁니다. 당나라의 포로가 되었어요. 백제가 망한 이후 있어야 할 의로움은 없고 없어야 할 불의가 있었다. 우리 가정은 어떤가?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더죽 나라, 복지국가, 돈만이 아니고 인권을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더불어 살고 함께 사는 그런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우리 가정은 어떨까? 우리 경건한 가정 그리 한번 봅시다. 우리 가정에 경건 있고 의로움 있고 바른 것 있고 꼭 뭐 잘 먹고 잘 안 살아도 괜찮아요. 서로 우애하고 고맙게 여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감사도 알고 그렇죠. 부모한테 감사만 알아도 자식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걸 잃어버리고 뭔가 아까 뭐 서로 뭐 원망이나 하고 뒤에서 욕이나 하고 이 가정은 해체하는 것이 맞지. 아 자식이 부모한테 욕한다면 그게 가정이겠어요. 또 부모님도 뭔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냥 대충 해갖고는 요즘 참 복잡한 세상입니다. 오늘 기울면은 무너진다. 다림주 바르게 서야 된다.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의로움이 있어야 되죠. 잘못했는데 누가 존중하고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또 고구려가 망한 것도 보니까 영계소문이 죽은 뒤에 큰아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아마 작은아들이 똑똑했던 말이에요. 작은아들 세력이 많아갖고 구데타가 일어납니다. 그게 큰아들은 도망을 가지요. 일을 갈지요. 동생놈이 자기를 죽이려 했으니까 권력을 빼요. 당나라에 투항하고 당나라 장수가 되고 그 선봉이 돼갖고 치러오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망한 겁니다. 자, 우리 집안이 갈등한다면 다투기만 한다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부부지간에 계속 갈등이 있고 미워하고 뭐 이렇게 산다면 이미 그 집은 절반쯤 금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너진 건 시간 문제입니다. 왜? 자기 안에서 싸우면은 무너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가정도 바르게 살아야 되고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잘 사는 길이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의로운 길이고 이웃사랑의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2장 11절로 가봅시다. 선지자로 세웠어요. 나시리를 일으켰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근본 뿌리예요. 구원받았고 선지자 줘서 하나님 말씀 증거냈고 말씀 따라가고 나시린 세워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성령이 그를 쓰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애언하지 마라. 나시린은 먹지 마라. 포도주 먹어라. 혹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의심해, 싫어해, 간섭한다고 생각해,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생각해, 철없는 생각이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소홀히 해,
이건 있으나 말한 거고, 들으나 말하고, 성경 보나 말하고, 매일 성경 그거 중요하냐? 내일이 바쁘지 뭐. 하나님 말씀이 없어. 아, 말씀이 가치가 없어. 볼 가치도 없고, 대답을 가치도 없고, 들을 가치도 없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나신 헌신했어요. 내가 세례 받을 때, 내가 직분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을 다 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럼 하나님이 쓸 수가 없죠. 그럼 뭐가 있죠? 13절, 너희를 누르리니 그랬어요. 어떻게 누릅니까? 13절에 그랬죠. 아주 옛날 농경사회라 이런 표현입니다. 짐 같으면 다른 표현하고 있는데 수레에다가 짐을 가득 실어 곡식짐을. 그리고 수레를 끌으면 어떻습니까? 노누기나 바둑이 움푹 패가지고 촥 나, 길이 나죠? 그런 표현 아닌가요? 수레가 너희들을 누를 거다. 그럼 어쩝니까? 인생이 무거워. 힘들어. 괜히 답답해. 짜증난 거야.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어. 저 누르니까. 이게 하나님의 벌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고 구원이고 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힘이 있고 기분 좋고 생명 있고 감사하고 사는 거죠. 이게 반대 아닙니까, 지금? 오늘 이런 분 여기 안 계신가요? 나는 무엇을 해도 재미없고 살 맛도 없고 너무 힘들고 이렇게 살아야 차라리 죽어야 되겠고 뭐 이런 분 있다면 다시 한번 돌이켜야 돼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는 거고 헌신을 회복하는 거고 14절 이하를 보십시오. 너 그런 인생 네가 빨리 다른 박질해도 도망 못 가. 도망갈 강한 자도 힘이 없어져. 용사도 목숨 못 구해. 활 가져도 안 돼. 발이 빠른 자도 안 돼. 말 타도 안 돼. 뭐 해도 안 돼요.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귀한 겁니다. 예언의 말씀 여섯 번째 그림 있죠.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의심 아닌가. 그 나한테 뭔 필요하냐? 그거 진짜 말이야? 진짜 하나님이 말했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어서 난 살기가 바쁜데? 아니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원칙을 말씀하셨고 꼭 필요한 가르침을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경건을 앞세우시고 제발 주일 오후든지 밤이든지 한 시간, 두 시간만 시간 내세요. 밥 먹은 자리에 다 불켜지지 않아. 밥 먹고 나면은 상이 비어있지 않습니까? 거기 앉아서 성경을 써보는 것도 좋아요. 열 번 읽는 것도 좋아요. 아니, 매일 성경 분량만 오늘 같으면 다음 주에 한 주간 것을 다 좀 보세요. 이제 빌립보서 아주 밥도 적거든요. 특세할 건데 쭉 보세요. 한 번으로 만족 말고 열 번도 보고 20번도 보고 30번도 보고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점점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생명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경건해보게야 돼요. 하나님 나라 해보게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돼요. 세상은 너무 치우쳤어요. 너무 감사 잊어버렸어요. 은혜 없이 살아가요. 바로 서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마리아 암소들아, 바산의 암소. 사마리아는 북왕국의 수도예요. 이 아모스는 배움이 많지는 않은 분 같은데 굉장히 문체가 뛰어나요. 아까 막 도망갈 수 없다 쭉쭉 했지 않습니까? 예, 상징적인 바산의 암소들아. 소를 말한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귀부인들. 호영의 도시에 살기 쉽지요. 남편한테 뭐 사주시오, 뭐 사주시오, 뭐 포도주 갖고 오라고 그러고 막 이러고. 여자가
세상의 허영에 믿기에 가기 쉽고 남편에게 나쁜 예양을 주기 쉽고 이게 이세벨의 영이에요. 이세벨이 그래서 남편과 가족을 죽이는 거지요. 여자의 신앙 중요합니다. 남자들은 좀 활동적이고 이렇게 막 그래서 차분하게 앉아서 기도하거나 이게 좀 약해요. 거기 왜 여자는 남자보다 두 배, 세 배 더 인내심 있고 착실하고 끈기가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여자가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남편도 지키고 자녀도 지키고 남자는 힘만 세고 막 이러지 그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자가 바람나고 허영나면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한나를 보세요. 기가 막힌 어려움에서 슬픔과 눈물로 기도를 드렸고 응답을 받았고 아들을 낳고 3일이 되고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한나 같은 여자, 기도의 여자죠. 나오미와 룻기를 지난주까지 봤어요. 다 형편어려워요. 하나님 의지했고 기도했고 가문을 세웠고 놀라운 가문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예. 이 나라, 이 민족 세우는 것 기도부터 해야 되고요. 아까도 말했죠. 백제도 그랬고 고려도 그랬고 이제도 그랬고 뭔가 좀 가진 사람이 좀 양보하고 좀 윤택하게 같이 살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냥 색거리 내서 빚주고 고리로 그냥 그렇게 해서 전락시키고 있는 것 다 뺏어먹고 나중에는 종이 되고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이 나라가 더 좋은 그런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악마가 왕 노릇하면 안 돼. 죄가 왕 노릇해서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롭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야 되고 예,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쌓여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이렇게 해라. 자꾸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가진 특권을 뺏어내야 되고 정말 다 같이 좀 함께 살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 공화주의, 복지국가를 만들어 가야 되죠. 경건한 믿음과 기도가 자녀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지켰어요. 남자는 못 지킵니다. 파산의 암소가 아닙니다. 경건한 여성, 기도의 여성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나이도 어렵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런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성 여러분, 집이 기도하는 장소가 되고 하루에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여러분의 집에 기도가 있는 게 좋아요. 중보 기도를 하든 가족을 위해 기도하든 성경을 읽든 경건의 시간이 여러분 가정을 복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는 겁니다. 결론을 말하겠습니다. 거기 저 기계 부속 한번 보여주시죠. 뭐든지 제자리에 가야 잘도 전 자동차의 변속기거든요. 저게 제자리에 안 가면 헛돌고 제자리 안 있으면 고장나고 안 되는 겁니다. 제자리에 가야 돼요. 인간은 여호와께서 만드셨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제자리에 갔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셨어요.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재앙을 당했거나 질병으로 고생하거나 어려움과 위기가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이것이 우리가 전도가 회복운동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초청주의를 위해서도 조금 더 진지하게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 제자반 이은희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깨달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른 삶, 바르게 살길 원하신다. 그리고 언제나 청지기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적용할 것은 제 주변에 있는 그 공동체, 예를 들면 가정 공동체, 그다음 교회로 교회 공동체, 그다음에 이제 직장에서 공동체 생활인데 아까 함께 더불어 산다고 했는데 때로는 가정에서 엄마로서 좀 제 식이 있어요. 제가 원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좀 제 의지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강요하고 그 식을 따르길 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하는데 오늘 말씀 듣고 그조차도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을까 그런 깨달음이 있었고 매번 아모스 말씀 들으면서 다림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다림줄 이야기하시면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저울로 재시구나.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을 했고요. 제 적용점은 경건 생활을 좀 더 가져야 되겠다. 어떻게 하다가 그냥 하루가 흘러가고 뭐 직장 생활을 하다 이렇게 잡다한 일로 바쁘다 보면은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론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성경 쓰기 또 매일 성경이라도 이렇게 써보기도 하고 또 주님과 그 교제하는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되겠다. 그게 좀 실제적으로 있어야 오늘 제목처럼 잘 사는 길, 바른 길로 가는 게 아닌가. 사실은 저는 오늘 발표가 있는데 이 제목을 보고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사는 길이 뭘까? 나 정말 잘 가고 있는 걸까? 한 번씩 의문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오늘 말씀에 해답이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원래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아서 그 옛날로 그냥 놔두면 쉽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주님께로 갖고 가야 되고 주님께 나를 드려야 되고 성령이 나를 지배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니까요. 자, 그런 뜻에서 나 맡은 본분은 찬양합시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원 구원 얻도록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신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드릴 때 한번 두 손을 들고만 찬양해 봅시다. 남아든 본분은 남아든 본분은 구주여 저희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을 받으시고 붙드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님의 종 성령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바르게 사는 길 잘 사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앞에 머리 숙여 간구하오니 생명의 성령이 마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하는 복되고 바른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조금 더 경건한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시고 사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의 가정 되기를 원하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이 하나님 모시고 바른 길 의로운 길 잘 사는 길로 걸어가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되게 살아가는 그 운동 귀하게 쓰임받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사랑의 영을 부으시고 선한 길로 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